김준우 TV입니다. 다음 달 7일 2022년 9월 7일부터 미국에서 U-18 세계 청소년 야구 대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올해 고교 3학년 18세 이하 선수들이 참가하는 고교 시절 중 가장 큰 국제 대회가 열리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참가를 하고 총 20명의 선수가 선발되었습니다. 김준우 TV는 이 선수들의 3년 전 2019년 중학교 3학년 시절의 위치는 어느 정도였는지 알아봤습니다. 3년 전 2019년 8월 중국 심천에서 아시아 유소년 야구대회 대한민국 국가대표 명단입니다. 2019년 소년체전 우승팀 3강 중에 에이스 박지호, 2019년 전국중앙야구선수권 우승팀 서울 잠신 중에 이진희, 진우승팀 원양 중에 김종호 등이 있습니다. 이 명단에서 올해 18세 이하 대표팀으로 뽑혀 미국을 가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무려 4명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 중학교 3학년 시절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 18명은 올해 드래프트 대상으로 모두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역시 모두 야잘잘들입니다. 유다C15 국제대회는 1년에 2에서 3개 정도 협회에서 출전하는 것 같은데 2020년, 2021년은 코로나로 대회가 열리지 못한 것 같고 올해 역시 다 불참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야구협회가 전국 선수를 대상으로 뽑아서, 서울야구협회가 서울꽃만 대상으로 뽑아서 2023년에는 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우TV의 최초의 유튜브 방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 U-15 세계야구 월드컵이 시작되었는데 대한민국은 못 가는지 안 가는지 갑자기 궁금해서 알려드립니다. 김준우TV였습니다.